달기로부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던 나유기 분갈이하는데 뭔가 묘한 느낌을 지금 저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두 다육이 유적꽃과 레티지아 가지고 나왔어요. 얘는 아마 제가 두 포도를 합식을 했을 거고요. 요 녀석은 지금 분갈이한 지가 꽤 됐어요. 한참 된 다육이어서 원래 모든 그 잎이 다 요렇게 빵 터지는 요렇게 예뻐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미워지는 구간들이 있어서 요 녀석 왜 그런지 제가 분갈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유적꽃은 제가 어디서 사냐면 이 이름표 보면 알아요. 이게 이천 시민다육에서 제가 구매한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오래전이에요. 이천 시민다육을 제가 마지막으로 간게 한참 전이기 때문에 분갈이도 와 진짜 초창기에 분갈이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는 나무가 됐어, 뭐, 거의. 이 화분에서. 저 화분, 흙이 돌덩이 같아. 흙이 돌이 됐어. 안 돼. 이렇게, 이제, 꺾어지면 제가 못 버리고 옆에다 놔뒀더니, 뿌리가 지금, 내려가지고. 내가 심지어, 얘뭔 생각인지 심을 때 한쪽으로 삐뚤어졌어. 근데도 좋다고 그냥 심어놓고, 넌 진짜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얘가 그나마 한쪽으로 심어져 있어서 흙을 한번 볼까요? 이제 언제적 흙인가? 뿌리가 화분 안에 완전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꽉 차서 흙, 다크를 배수층으로 쓴거 보니까 진짜 이거는 거의 한 2019년 아니면 2020년 초반에 제가 분갈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크를 이제 어떤 분이 다크를 쓰는 걸 보고 가벼우니까 저도 이제 다크를 썼는데 다크가 공간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 공간에 개미가 끓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다크는 딱한번 구매를 하고 그다음부터 안 썼는데 근데 이그 관엽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또 다크로 배수층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 화분 가해 쪽으로 심겨진 다육들은 뿌리를 잘못 뻗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뿌리가 막 아래로 쑥쑥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완전 뿌리가 나무 같아. 뿌리도 나무같이 목질화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아, 저 사이에 만손초 저거 크는 거 봐. 아, 저 만손초는 완전 와, 진짜 몇년 만에 이걸 해주는 거야? 뭐야? 분리되는 거야? 어머, 어머, 내가 합식을 했어? 어머, 분리가 되네. 이거 분갈이를 할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게 한 몸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합식을 했었나 봐. 그렇네. 아, 그러니까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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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분리가 되고 어머 엄청 분리가 되네. 얘만 하나네. 왜 이러지? 어머 얘도 떨어져.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기저에서 분리가 일어난 건지 처음부터 합식을 한 건지 그것도 모르겠네. 어머, 어머. 웬일이야? 한 몸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요거는, 어머, 얘가 그렇네. 요 애가 아프고, 요 애가 조금 별로네. 나머지 애들은 그냥 가위로 좀 자를게요. 가위로. 살아있기는 한가 싶어요, 뿌리가. 살아있긴 하네. 색깔이 너무 웬일이야. 얘가
얘가 하나였어요. 얘가 하나였고. 나머지들은 뭔 사연이 있었지? 기억이 안 나. 웬일이야. 이게 아주 뭐 이렇게 어쩜 이렇게 다 강물일 수가 있어. 완전 반전일세. 얘는 제가 꼬집었었나 봐요. 한번 꼬집어갖고 이렇게 했나 봐. 그래. 얘를 꼬집은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어머, 웬일이야. 완전 반전일세. 이게 한 몸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다시, 이거 잡아갖고, 다시 가닥 잡아서 하는 것도 일일세. 이렇게. 와, 이제 이걸 어떻게 해?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화분을. 어머, 아까는 되게 하나같이 막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너무 웃긴다. 어머. 되게 어설픈데, 어설퍼졌어. 야, 이거 진짜 고민된다. 다시 그 화분을 심어줘야 되나? 다른 화분을 심어야 되나? 왜냐면 이게 딱, 요게 딱 예뻤거든요? 얘는 좀 작은가 싶기도 한데, 아, 그냥 여기다가 심을까? 지금 심을 만한 화분이 요것도 있기는 한데, 얘는 웅덩이가 너무 넓어갖고, 자리 공간 차지를 너무 많이 하는 화분인데? 어디 넣어보기나 할까? 그러게. 이 정도는 해줘야 얘가 그래도 또좀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여기다 하는데, 지금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지금. 왜냐면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게 나올까봐. 모양새가 이상할까봐 지금 걱정이 조금 저도 많이 됩니다. 개수층. 아, 얼마나 많이 분갈이 해준대. 근데 이번에는 조금 뿌리가 편안하게 제가 분갈이를 조금 한번 해줄게요. 예전에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조금 불편한 그런 뿌리 화분 모양이어가지고 요번에는 조금 편안하게 제가 한번 자리를 좀 잡아볼게요. 뭐 가운데다가 하면 되겠죠. 근데 어쩌자고 그때는 그렇게 한쪽에다 몰아서 했나 몰라. 야, 근데 지금 정말 완전 반전이었어. 어떻게 이렇게 낱개야? 최대한 모아가지고 수영을 좀 잡아서 한 몸인 듯. 그때처럼. 진짜로 한 몸인 줄 알았는데. 와, 이걸 꼬집어갖고 이렇게 가지를 만들었었네. 그래도 가지가 하나 가지에서 크는 애들이 더 건강해요.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뭉쳐서 살고 있는 애들보다 하나 가지에서 올라왔던 애들이 더 애들이 보니까 예쁘네요. 일단 이렇게 잡고 여기에다가 넣어. 최대한 깊게 심어줄게요. 이 유적국도 소인제처럼 잎이 끈적거려가지고 잎에 먼지가 묻으면 잘안 닦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흙이 뭐 이렇게 막 힘이 좋은 게 아니어서 놓으면 바로 풀어질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좀 붙잡아서 어디? 어머 너무 안 예뻐. 너무 이상하게 생겨졌어. 큰일 났어. 돌아가야 돼. 다시. 아이고, 어떡해. 모양새가 너무 안 예뻐서 이렇게 너무 안 심겼어. 이것도 좀 심겨야 되는데 깊이. 와 진짜 이렇게 완전 먼지가리.
흙먼지라 그냥 뒤다 붙잡고 제가 최대한 좀 깊게 지금 이렇게 심고 있어요. 그래도 워낙에 뭐야, 쟤는 왜 이렇게 아래로 쳐졌어? 여기 아까 하나 있던 애도 앞에다 다시 심어줄게요. 화분을 엉덩이를 조금 넓은 거를 써서 뿌리가 좀 편안해 보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탕탕이를 한번 해볼게요. 베란다여서 탕탕이를 해도 편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분갈이하는데 시간 다 갔어요. 무거운 마사돌이 있으면 좋은데, 무거운 마사가, 진짜 이번에 가면, 현장 가면 마사돌 좀 챙겨야 돼. 딱 요건 그냥 마사돌 마감이 제 기억인데. 보라보라한 느낌의 요 돌멩이를 지금, 아이, 돌멩이 아까워. 주워서 올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유실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어머 웬일이야. 요거 분갈이 하는데 이렇게 쩔쩔맸어. 세상에 완전 반전이에요. 이렇게 있을 줄 몰랐어. 그나저나 네가 차지했던 자리가 화분이 요거였었는데 이렇게 큰 엉덩이가 큰 애로 갔으니 어떡하냐. 흙도 더 많이 들어가서 무거워. 아뭐 분갈이 해주고서 생생되는 것 같은 기분. 제가 분갈이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줬던 유접곡, 오늘 제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철석같이 한 몸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각자 몸이었었던 제 유접곡, 요렇게 세 화분의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요 화분은 제가 요거 행복 담기 누드톤으로 소개해드렸던 화분인데, 원래는 요 화분에 있었어요. 요 화분하고 되게 잘 어울렸었는데, 제가 뿌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뻗어보라고 이렇게 분갈이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하다 보면은 뿌리가 유접곡도 그렇고 소인재도 그렇고 꼭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도 지금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뿌리가 왠지 큰그 굵은 뿌리밖에 없고 얇은 뿌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데, 요런 애들은 활착을 할 때까지 여러분 오래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제가 요 녀석 저명관수에서 빵빵 터지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드렸으니까, 그럼에도 결국에는 활착을 해서 뿌리를 내릴 거라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혹은 분갈이를 할때 다육이를 구매했는데 요런 컨디션에 다육이가 와서 당황스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레티지아는 제가 다음 시간 분갈이해야 되겠습니다. 요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